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안 사는 로또 한 장을 주었어. 혹시 몰라서 다음 주에 했는데 세상에 1등이야.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까? 찾아주실 분들 한국에는 있겠다 진짜. 여러분들의 비타민 쌀미쌀미 예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쌀미가 대한민국에 와서 감동받은 것들 중에 가장 큰 몸으로 받은 감동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요나 요나랑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에 예쁜 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5만 구독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에게 비타민을 이제 드리려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강아지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네, 제가 아는 동생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놀러 간다고 해서 집에 좀 맡겼어요. 근데 뭐 저희 딸 예나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딸이 예나고 야는 요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갖고 우리 딸 찾는데 이거 보세요. 자기 찾는 줄 알고 일어나잖아.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그래갖고 우리 딸도 강아지 좋아하고 제가 한번 데리고 왔거든요. 아이고 머리를 언니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이뻐라 언니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6살짜리 포메라니언이고 요나인데 아기가 이렇게 얌전하고 강아지가 집에 있는데 있는 줄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며칠째 집에 있는데 울지를 않아요. 절대 애가. 불편하면 좀 내릴게 이런 반응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또 이렇게 앉아서 언니랑 이렇게 잘 지내는 아이인데요.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목줄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 갔다가 우체국에서 일을 본 다음 우리 연아의 목줄을 사가지고 그리고 산책을 시켜야지 하고 강아지를 꼭 안고 가서 이제 우체국에서 볼일 다 보고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데 얘를 안고 있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1초만 내려놔서 카드만 꺼내주고 다시 안으려고 탁 내려놓는 순간 얘가 앞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로 생각 얼마나 속이 타는 줄 아냐? 왜 그랬어? 언니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지. 난 네가 나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 그래갖고 이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나갔는데 순간에 제가 눈이 이만해졌잖아요. 강아지 죽었구나. 얘가 도로로 뛰어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승용차 속도 아시잖아요. 정상 속도도 60km잖아요. 진짜 60km로 3대가 쫙 날라오는데 얘가 그 때가 없이 차도 보지 못한 채 앞으로 막 직진을 했는데 죽었구나. 제가 봤을 땐 그 속도나 우리 요나가 가는 거리를 따져볼 때는 분명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차 3대가 급브레이크를 하면서 꾀익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잖아요. 사람도 아닌 강아지가 급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들었는데도 다들 자기 새끼처럼 급브레이크 해주셔서 얘가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때 삐익 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랬는데 섰어요. 그때 첫 번째 감동 눈물 날 정도로 아이고 살았구나 했는데 얘가 거기서부터 제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찼는데 차 밑으로 쏙쏙쏙 도망쳐가면서 얘도 심장이 콩알만 해졌나 봅니다. 앞으로 직진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힐을 실은 상태라 얘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앞에 분들에게 잡아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끝내 얘가 다칠까봐 사람들이 그냥 우우우 이러다가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잃어버린 개를 8시까지 찾지 못한 채 5시간 동안 힐을 신고 내가 너 얼마나 찾은 줄 아니? 연아야 연아야 나 5시간 했던 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못 찾았죠. 결국에는 저는 마음에서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너무 미안한 겁니다. 미안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하루 이틀 나하고 지나면서 사람처럼 얘가 이러고 다 누워자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깨우고 밖에 나가자고 하면 너무 좋아 뺑글뺑글 돌면서 먹을 것 좀 냉냉냉 여러고 먹던 우리 여러 이쁜 우리 연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대요. 이틀을 같이 있었는데도 얘를 6년 동안 같이 키운 그 집에서 남이꾼 강아지를 줬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잃어버려서 2시간 동안 제가 이 강아지를 찾다가 연락을 못했습니다. 괜히 연락하면 그 사람도 너무 놀랄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언니가 2시간을 찾았는데 잊었죠 없었죠? 어디가 잊었죠? 결국에는 찾지도 못하고 우리 이 강아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2시간 만에 포기했죠.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강아지 잃어버렸는데 찾으시는 방법 없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기저기 알려줘가지고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동물보호센터에도 신고를 하고 유기견 잃어버렸다고 사진 찍은 거 제 커뮤니티에 요 강아지 안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딱
찍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진을 올렸어요. 이 강아지 제발 좀 찾아달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 새벽 한 3시나 4시 조용할 때 내가 한번 연아야 연아야 그 동네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러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에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걸어야지 강아지 찾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 강아지를 다른 분께서 강아지가 집 잃은 거 아시고 얘를 안 하다가 집에서 걷어주시고 동물보호센터가 연락을 해가지고 주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강아지 귀에 뭐 칩이 저장이 돼 있다네요. 그 칩을 스캔을 하면 그 주인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놀고 있는 우리 연아의 주인의 전화로 들어갔고 저는 그때 강아지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의 연락처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미성의 남성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찾는다 이래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요 예민아의 새끼가 여자보다 남자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가 개를 사귀는 게 아니고 개가 사람을 사귄답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게 우리 연아한테 이제 남자 애인이 한 6명 정도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이 오면 주인이 오라고 해도 막 따라 나간대요. 그리고 여자를 싫어한답니다. 이게 암컷이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질투를 해서 그런가? 어제 그렇게 찾았는데 안 왔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강아지 찾으러 갔는데 세상에 무슨 헬스 트레이너인지 몸이 완전 막 장난이 아니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시고 맵짠 남자! 북한에서 말하는 맵짠 남자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강아지를 안고 나오신 겁니다. 북한 같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일반 똥개를 잡으면 대박이고 행운입니다. 시장에 나가 팔아도 엄청나게 큰 돈이 되니까요. 북한은 개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돈이고 보양식입니다. 개가. 거기다가 애완용 개들 이런 거는 가격이 또 워낙 똥개보다 비싸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강아지가 내 손에 들어왔다? 이건 그날 로또 터진 겁니다. 로또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내 것이 아니어라 하고 주실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안 사는 로또 한 장 주었어. 혹시 몰라서 다음 주에 했는데 세상에 1등이야.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까? 찾아주실 분들 한국에는 있겠다 진짜. 북한은 없습니다 절대. 정말 그만큼 강아지 한 마리의 이익이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연아가 태어난 덕분에 집을 잃고 6단지에서 도망가서 12단지까지 대단지를 뛰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분에게 안겨서 자기 주인과 연락이 돼서 정말 그 월요일 하루요 악몽이었습니다. 그 악몽을 그만 꾸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알게 해주신 우리 연아를 보호해 주시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 제작을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감동이 쓰나미로 몰려들었습니다. 강아지가 돌발적으로 도로에 뛰어들어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차 3대 중 단 한 대도 강아지를 치지 않고 급브레이크 해주셔서 강아지가 살았고요. 급브레이크 해주시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강아지 왜 목줄 안 가지고 다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주셨고요. 강아지 찾으라고. 제가 뛰어다닐 때 다른 분들도 함께 연아야 연아야 같이 찾아주셨고요. 또 이제 잃어버리고 이젠 다른 집에 가서 어떠한 집에 가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왔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주인 찾아주시려고 애써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고 싶어서 사실 갑자기 이렇게 하던 거 아 이거 혹시 계좌번호라도 제가 그랬는데 막 선거절하시면서 괜찮다고 주인 찾았으니까 잘된 거라고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시고요. 제가 보니까 엄청 연합니다. 저보단 한 20대 돼 보이는 청년이셨는데요. 마음도 비단결 같고 얼굴도 잘생기셔서 앞으로 일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아가 이제 6년 동안 들었던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국민성, 아름다운 국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은 감동했습니다. 네, 지금 또 코로나가 막 힘들게 다시 재차 번져서 불안불안한데요. 그래도 우리의 굳건하고 위대한 국민성으로 또다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5천만 명의 국민이 이겨낼 거라고 믿겠고요. 설미도 그런 위대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일상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연아를 주인의 품으로 돌려가게 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